자, 속도 조절하는 이지라는 그 속성 기능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요. 새 문서로요. 이지. 뭘 하시냐면요. 우리가 안 배운 것도 해볼게요. 여기에 그 우리 그냥 동그라미 말고요. 오버 프리머티브라고 있어요. 원래 오버이죠. 근데 오버 프리머티브라는 게 있어요. 오버 수용 시, 수용 시, 수용 시. 오버 프리머티브. 오버 프리머티브. 자, 색깔 설정을 잘 해주시고요. 색깔 설정을 잘 해주시고 드래그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공이 세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공이 세 개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생각해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너 레디어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너 레디어스, 이너 레디어스, 스타트 앵글, 스타트 앵글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심볼 등록을 해주세요. 무비 클립. 요 부분 만져주시면 돼요. 요 부분 하고 난 다음에 무비 클립 등록해 주셔야 돼요. 이너? 아, 또 그냥 동그라미 말고요. 동그라미 중에 오버 프리머티브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기 저런 거 있는데 동그라미 쳐놓은 데 부분이 그건데? 예, 오른쪽 화면 보실래요? 예, 거기 부분이에요. 거기에 뭐 슬라이더만 한 4개인가 있죠? 그거 만져보세요. 막 만지면 돼요. 예, 그런 거예요. 그거 잘 보시면은 거기에 있어요. 이너 레디어스, 뭐, 뭐시기, 뭐시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하나를 먼저 심볼 등록하고요. 그다음에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갖다 놓으시면 돼요. 복사해서 이렇게 잘 갖다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요. 각자 움직이게 하려면 레이어 1번에 하면 안 되거든요. 각자 좀 다르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요. 첫 번째 거, 맨 밑에 거 빼고요. 맨 밑에 거 빼고 위에 두 개를 드래그 할게요. 위에 두 개를 선택할게요. 자, 밑에 거 하나 빼고 위에 두 개를 선택해서 레이어 2번, 3번에 올라가게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두개 선택하셨으면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이어로 분배하다라는 건데요. 예, 바로 이거예요. Distribute to layers. Distribute to layers. 자, 그러면 레이어가 분배되어집니다. 그죠? 레이어가 분배가 되어졌어요. 레이어 위치를 한번 잘 맞춥시다. 위에 거는 이제 거꾸로 돼 있구나. 1번, 2번, 얘가 3번, 예. 아예 타자 칠까? 1번, 1번, 2번, 3번.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 넣을 수 있는데, 1, 2, 3 이렇게 해놨어요. 헷갈릴까봐. 자, 그 다음에는, 자, 50번까지 드래그 하자마자, 한 번에 50번까지 드래그 하자마자 F6 누르면 되죠. F6. 누르자마자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죠. 오른쪽으로 탁 하고 보내세요. 오른쪽으로 탁 하고 보냈어요. 자, 한꺼번에 이렇게 할수 있죠. 한꺼번에 쭉, 한꺼번에 쭉, 한꺼번에 쭉, 한꺼번에 쭉, 오른쪽 마우스 클래식 트윈하면 한꺼번에 움직이죠. 띡, 그죠? 자, 얘가 뱅글뱅글 돌게 하기 위해서 CW, CCW.
CCW? CCW? CCW 한꺼번에 쓱. 아이고, CW 해야 되나 보다. CW 한꺼번에 뚝 쭉. 한 두 바퀴 돌게 할까? 숫자를 고치면요, 그 두 바퀴 돌게 할 수, 이해하면 두 바퀴 돌게 될 수 있어요. 띵띵. 두 바퀴 돕니다. 두 바퀴 돕니다. 두 바퀴 돕니다. 두 바퀴 돕니다. 경민 씨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그러니까 1번에는 여기 있다가 50번엔 여기 있어야 돼. 똑같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수영 씨 어저께 몇 시간 잤어? 몇 시간 잤어? 밤샜어? 돈 버느라고 밤샌 거야? 뭐 하느라고 밤샌? 돈 버느라고 밤샌 거면 나 용서해 주려고 그랬어. 자, 맨 위에 거 있잖아요. 맨 위에 거. 맨 위에 거는요, 그, 이, 트윈, 어? 트윈 여기 한 대, 여기가 트윈 한 대잖아요. 이 색깔. 트윈 한 대 누르고요. 이지를, 이지를 마이너스, 맨 처음에 빠른 게 마이너스인가요? 그냥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여기는 100. 여기는 100? 그럼 처음엔 빠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얘가 100이면 얘,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가 100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100으로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100, 0,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주면 돼. 100, 0, 마이너스 100. 100, 0, 마이너스 100. 해줍니. 해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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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속도가 다르죠. 아, 있잖아요. 70번까지 F5 해주자. 멈춰있는 시간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70번까지 F5 해줄게요. 딩. 멈춰있는 시간은 똑같아요. 딩. 딩. 100, 0, 마이너스 100. 100, 0,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100이면 꼭 100할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 값을 넣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0 해도 되고, 어?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 값을 주는데, 만약에 가장 높은 숫자인 100을 주잖아요. 그럼 처음에 엄청 빨랐다가 나중에 느려져. 근데 마이너스 100이면 못 가게 끌어당기는 거라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값이 되면 가지마 가지마 하면서 끌어당기는 거야. 가지마 가지마 끌어당겼다가 에이 탁 놓는 거야. 가지마 가지마 끌어당기니까 아이씨 쭉쭉 했다가 팍 튕겨 나가죠. 그죠? 잡아당겼다가 막 가고 싶은데 잡아당기면은 느렸다가 핑 하고 팡 하고 튕겨 나가거든. 그게 마이너스 값이다 생각하면 돼요. 에, 마이너스 값은 좀 찌질한 거지. 못 가게 붙잡는 거야. 찌질하게 붙잡는 거야. 아 그래 나 찌질해. 가지마. 아 마이너스 100은 그래. 씨 오는 여자 안 붙잡고 가는 남 여자 안 붙잡잖아.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대신에 선물은 못 돌려줘.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투 레이어스 해줘야 돼. 반드시 레이어 하나당 하나씩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다 하나 또 타겟을 삼을게요. 자, 1번에 있는 이 트윈 핸들, 여기 안에가 트윈 걸려 있죠? 그죠? 트윈 프레임, 트윈 걸려 있는 곳에서요. 0일 때는 100이면 아웃이라고 나오죠. 이제 아웃가 100. 예, 아웃가 100. 옆에 연필을 눌러 볼까요? 100이면 이게 100이에요. 마이너스 100은 거꾸로겠지? 그죠? 예. 이거 지금 만져도 돼요. 여러분 드래그하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펜툴 만져봤잖아요. 그런 거랑 원리랑 똑같은데 아마 이렇게 되면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할걸? 공이 튕겨 나왔다 뒤로 갔다 할걸? 해볼까? 멈췄다 가네. 이게 더 쑥 내려가면 이게 더 쑥 내려가면 이게 여기부터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럼 뒤로 다시 가던데? 이게 더 내리면? 기준점보다 내리잖아. 그럼 뒤로 가더라고. 해보니까 신기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뒤로 살짝 가죠. 뒤로 살짝 가죠.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